나 죽어야 예수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요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피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전심으로 나가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아,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의 모든 영원한 미래까지 합해서 정말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의 가정 문제든 개인의 심령의 문제든 또 아니면 우리의 사회의 문제든 그리고 그게 정치, 경제 그리고 또 모든 교육, 모든 영역에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복음은 정말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한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시대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복음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갈 것입니다. 아니요, 곤란한데요. 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혹은 그 사람들은 됐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등등의 말로 우리의 믿음을 허물기 시작하면 복음은 말짱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 없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사람이나 변하는 조건이나 상황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는 건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대지 말아야 될 벽에다가 기대면 무너져가고 흔들리는 벽에다가 만약 온몸을 기대서 만약 거기다 기댔다가 넘어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 그런 것입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줄을 붙잡고 있다가 철석같이 믿고 몸무게를 확 맡겼는데 이 끈이 끊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추락하는 힘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절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에 자신들을 절대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를 신뢰로 자기 전체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알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우리는 거기다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은 온전하다 하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복음은 다 옳고 결론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미련이 남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결단 내리지 아니하면 복음은 놀라운 것을 100번 동의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자신을 복음에다가 온전히 그 걸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라도 나한테 실제가 안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복음을 들으면 정확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서 다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된 생명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정확한 복음을 똑같이 듣고도 운명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의 전부를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대입시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연구하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지만 내가 믿음의 부도를 맞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 양자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아야 복음에 대해서 속던지 복음 아닌 걸 복음인 양 거기다 믿고 막 거기 갔더니 뭐 기적이 나타나요. 어디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갔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거기 가니까 성공했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속아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에 속아서 뒤섞여진 잘못된 복음 아닌 것을 잘못 들으면 그 믿는 만큼 그걸 망하는 것이고 복음이 온전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주목하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념이나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개념 따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23절에는 너희의 거듭난 것, 즉 너희가 존재가 바뀌고 그냥 이 복음이 너희에게 실제가 된 것은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4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돼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놈 저놈 누구라도 다 하나님 말씀을 했다, 뭐 신적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입증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가 다 역사를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약속하신 말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죽은 저 너머의 개념의 신이 아니고 그리고 기념해야 될 모든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주 그냥 아주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양심이 바로 된 인간이라면 성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 배너라는 유명한 그 영화화된 그 작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반기독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어리석은 교인들을 이 신화 같은 성경을 붙들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이 불행한 데서 건져내겠다고 사명감을 주지도 않는 사명감을 지가 혼자 밥 먹고 많이 열심을 내가지고 아주 몇 년 수년 동안 전 세계 그런 박물관들과 그리고 고서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 좀 이거 성경이 다 틀렸다는 걸 반박하려고 복음이 그 거짓말이다 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짓말이다 기독교 이론이 잘못된 거다 이걸 하려고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려고 역사적인 자료 전 세계적인 자료들을 다 문헌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성경을 드디어 읽고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자료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역사를 뒤지면 뒤질수록 문헌을 조사하면 할수록 나중에 결국은 성경 앞에서 반박하려고 열었던 성경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모아놓은 작품으로 상당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던 게 바로 배너라는 위대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열심으로 주지도 않는 사명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난리하는 것들은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사명 다 쓸 날이 있어서 주님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밥 먹고 지 열심히 해. 그 돈 주고 하라면 또 열심히 안 내요. 또. 대부분 그런 이상한 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내야 그들이 막 죽을둥 살둥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코만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그럼 주님께서 간단하게 그 모든 자료가 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쓰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악을 도모하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악인을 곧대곧대 정의를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다 실력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남편을 오래 두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주님만 오로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신랑 그게 아주 사명 감당하느라고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잠들었을 때 머리에 살그머니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간증거리를 장만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하여튼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나중에 훌렁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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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것도 놀랄 일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아무리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덤벼들어서 아니라고 한다고 진리가 안 되고 아, 난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없다고 떠들건 그놈은 죽어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역사에 수 없는 인생들이 100년을 못 채우고 죽는 인생들이 하나님 못 봤다고 안 보인다고 없다는 거야. 내버려 두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가는 날이 옵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 그래서 복음은 영원하고 객관적인 예, 증거로도 역사의 증거로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보증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에 만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축복이 복음을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남이 듣지 못해서 이 안타까워하는 이 복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말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계속 말세에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는 중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다. 아멘. 늙은이도 젊은이도 환상과 꿈을 꾸게 되리라. 그리고 몇 절이 지나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때는 구약시대 상상도 못하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이 구약성경 내내 계시되어 오던 복음이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 단순한 복음을 어린아이라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 성취하신 다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십자가로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이 복음이 이제 그러면 절대적인 이 완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이 복음을 이제는 들려주는 일이 역사에 가장 큰 공헌하는 일이요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복음이 온 열방용이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이 그렇게 엄청난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적인 명제가 하나 남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을 모두가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공헌할 최대의 큰 사건인 것입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을 기회에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잘나가는 고급 술집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변의 모든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문화권이 같은 대한민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만날 겨를이 없고 혹시 예수 믿는 놈이 거기 왔다고 해도 예수 믿는 걸 절대 티를 안 내는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확률이 전혀 없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들을 기회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갈 희망도 없는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그냥 인생의 한 저 한 귀퉁이에서 주민등록도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의 뒷골목에서 거기서 소리 없이 쓰러져가는 한 별 볼 일 없는 자학증이 시달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쏟아진 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교회를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곳곳에 두셔서 저 같은 불쌍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제가 복음을 들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듣는데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중에 저의 인생의 최고 최대 사건을 꼽으라면 제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느덧 제가 믿으려고 할 때는 한국말로 된 성경이 저의 손에 이미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있을 때였어요. 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해주는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생이 그 소망 없는 인생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아찔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시절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햇빛을 보기를 두려워하던 그런 불쌍한 제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람이 쓸만해 보이기 시작하자 한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따라다녔다는 걸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믿음을 써야 되겠지만 사실입니다. 오늘도 따라오려고 하는 걸 못 따라오겠습니다. 하도 따라다녀서 제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들 다섯을 주셨는데 입양한 애들 말고 저희 집에서 순수 생산한 아이들이 다섯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신 아이들이니까 저 같은 인생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 주님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난 복음을 지금만큼 몰랐죠. 그런데 결론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이 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충격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지 개벽도 무슨 그런 개벽이 있겠어요. 누구도 일가친척도 저 찌그러지고 망했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곁에 그 어렵고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어떤 놈도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저 자신도 저를 버렸거든요. 자학증 시달리던 놈이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나를 저 창세전부터 가슴에 씨앗처럼 품고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때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구역질하는 인생을 살 그때에도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거룩하게 참되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도 모른 채 죄악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때 토하여 내칠 만큼 실패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가 미치신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제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신발 바꾸시는 거 난 봐왔어요. 세상 없는 부모도 여러분 알겠지만 이 땅에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게 모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내 뱃속에 생긴 내 자식도 부담스러우면 지워버리잖아요. 낙태시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따라간다고 갔지만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이쯤이면 포기하시겠지 싶은데 주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난 처음에 내 믿음 좋아서 천당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내 믿음보다 더 크시더라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였냐면 복음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이렇게도 절대적이고 이렇게도 긴급하고 이렇게도 중요한 거라고 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숭고한 일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즉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애굽 사람 말로 아람어로 알아듣고 자기들 난곳 방언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의 인생을 녹여 바쳐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말로, 우리 어머니 태에서 젖빨아먹고 배운 말로 이걸 이 복음을 갖다가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니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아멘. 거기다가 수많은 매체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CTS처럼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든지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열심을 내고 또 이 기관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지. 아, 이분들이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CTS 직원이 되지 않을 바에는 기도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 직원으로 뽑혀오는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차출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끌려오려면 우리는 얼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CTS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지구촌에 구석구석에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초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케 하시고 이런 허접한 증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상하게도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제 1순위의 사람들은 주로 망한 술집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살아온 화류계 출신들이 은혜를 제 1순위로 먼저 받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받긴 받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걸 왜 쓰시나 하고 내가 궁금해했는데 아, 하나님 다 쓸모가 있어서 그러시는구나. 아, 저런 게 예수를 믿으면 나도 믿겠다 야 이렇게 하고 다 용기를 얻고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들려주시되 이 복음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데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복음이 부딪히면 한 영혼의 심령 안에 부딪힐 때 하나님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 복음이 가져오는 이 변화, 주님께서 이 변화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중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기억 좀 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어떤 민족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든 동양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만났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고 하니 무슨 버르장머리 한번 잠깐 고치거나 형편 처지 좀 바꿔주거나 이런 변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무슨 변화가 필요한지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즉 존재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